노원구에 위치한 하계호 단지. 지난 1989년 준공된 국내 1호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640세대에서 1,500여 세대로 규모를 늘리는 계획인데 현재 설계안 마련을 위한 국제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계획대로 재건축이 된다면 착공은 오는 2026년, 준공은 2028년이 예상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잘 지어서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서 짓는 거에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원구에서는 하계 5단지 외에도 상계 마들 아파트나 월계 사슴 아파트 등이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아직까지 두 단지는 세부적인 재건축 계획은 없지만 선도 사업지인 하계 5단지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하계 5단지와 상계 마들은 정부가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세대수 축소로 선택한 대체지에도 속합니다. 1만 호 계획에서 제외된 3천 호 중 1,900여 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